안녕하세요. 귀여운 팀워서폿 귀티서입니다. 5월 26일 팀워서폿으로 다이아 1을 찍었고 그리고 팀워 장인 랭킹 1위를 찍었습니다. 판수로 올리는 거긴 하지만 팀워서폿으로 1위를 찍었다는 거에 기분이 뿌듯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서 드릴 말씀은 팀워서폿은 트롤픽이 아니다. 팀워서폿 룬 및 텐트리, 카운터 및 기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룬은 수학 빌드를 사용을 합니다. 유성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라인전 할 때의 암살각, 예, 이렇게, 그리고 라인전 이후에 암살각입니다. 요게 제일 크거든요. 예. 그리고 루밍 갈 때 수학 쌓기가 되게 편하기 때문에 더 메리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수학을 들어줍니다. 근데 뭐 안정적으로 하시려면 유성도 괜찮습니다.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필수템으로 리안드리 고뇌, 그리고 치감이 필요하겠다면 망각의 국, 그게 아니라면 공허의 지팡이, 그 후에는 라바돈을 올려주고 마지막 아이템은 그때그때 올려줍니다. 제가 버섯 위주로 플레이 하다 보니까 공허의 지팡이가 핵심인데 팀원들이 못하면 내셔 이빨을 올리고 플레이를 합니다. 더 승률이 좋더라고요. 데이터상으로는 11르 캐틀 앞에 진이 좋고 안 좋은 원딜은 베인, 이즈리얼 3위라 할 때 많이 졌네요. 필수배는 룰루. 다른 서포트는 라인전 이후에 암살각이 보이는데 룰루는 뚫어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데이터상으로 제가 졌던 판 대부분이 럭스제라스입니다. 아군 원딜 멘탈이 터져가지고 게임 주중을 안 해서 진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버섯 두 개 밟아주면 그래도 킬각이 보이거든요. 네, 지금 잡았죠, 버섯으로. 네, 그리고 나머지 서포트는 뭐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인전 할 때에는 최대한 2렙 때 들교를 해주시고 전멸 점화각 나오면 수확 터트리시고 라인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6렙 찍으면 그 이후부터는 뭐 버섯 이용해서 라인전이 수월합니다. 그리고 라인전이 망했다 싶으면 로밍 가는 게 좋습니다. 라인전 하면 바텀은 계속 손해이기 때문에 차라리 로밍 가서 변수를 만들어내는 게 훨씬 메리트가 있죠. 네, 그리고 예시를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상대 서폿은 잔나이고요. 2렙 구간이 세기 때문에 2렙 찍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딜교를 해주시면 되고, 네, 잔나가 벌써 빨간불이 켜졌죠. 적극적으로 싸워주고 핑을 우선적으로 찍어줍니다. 네, 슬슬 각을 보시고요. 아마 이즈가 비전을 쓸 각을 줄건데 네, 이때 못 잡더라도 스펠을 다 써주세요. 이렇게 하면 수확풀 돌 때마다 수확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 이득입니다. 네, 팀워서폿 인식이 좋진 않지만 성능 자체는 좋은 챔프니까 이해해주시고 많이 사용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